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저는 지금 논산역 앞에 와 있습니다. 왜 논산에 왔는가? 우리 충남 지역의 부방대원들의 단합대회 제2기 출범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활동을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이제 새해 들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부방대의 리더십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기에서 이제 2기로 교체하면서 더 젊은 분들 또 더 국민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업무의 영역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부정선거와의 싸움이 주였다고 하면 이제는 부정선거와 함께 부정부패와의 싸움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노총 보십시오. 얼마나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많습니까? 남의 일자리 빼앗고 조직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불법이지요. 또 정부가 말한 대로면 집단 불법 집회 시위를 합니다. 이런 불법들이 반복되는데 정부나 또는 우파의 대응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부방대가 이런 문제까지도 앞장서서 정말 부패와의 싸움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 부방대는 기존의 투쟁 조직뿐만 아니고 넓혀서 직능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뭐 홍보라든지 또는 뭐 투쟁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부방대 마켓 우리 대원들이 생산하는 이런 상품을 저렴하게 대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싸게 판매하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방대 청년 조직도 만들고 있고 또 부방대의 콰이어 노래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부방대 콰이어도 대원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를 세우는 것과 함께 따뜻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병행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부방대가 변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 끝날 때까지 우리 부방대의 역할은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